달 쭉 나온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뭐 열심히는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은 1% 부족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. 지금 투기 수요,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는 않으면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사업법을 통해서 아예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기까지 했고 여기다가 이제는 공포 수요,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? 지금 못 산 못 산다. 네, 지금 무슨 못 산다 이러다 보니까. 투기 수요에 공포 수요까지 겹쳐서 시장이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.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뭐 조세든 개발 부담금이든 해서 최대한 환수하는 게 1차일 테고 공포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집을 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. 네. 그게 이제 저희가 기본주택이라고 해서 무주택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짓자.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오늘 청와대 비서실장 네. 그리고 다섯 명 수석이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? 뭐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이제 결단이고 뭐 어쩌면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정부 정책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큽니다.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사실은 불신하게 되죠. 그렇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% 잘하고 있지만 1% 작은 구멍으로도 틈새로 엄청난 압력이 생기나는 거죠. 요즘에 좀 계속되는 현황 가운데 하나가